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승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도 예쁘지만 마당정원에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정원을 더 아주 멋스럽게 꾸며줄 수 있고 포인트로 할수 있는 정원수들이 정말 많고요. 정원을 더 입으로써 예쁘게 꾸며주는 정원수들 오늘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저희 마당정원에 지금 수국들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아주 예쁘게 지금 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어린아이 머리 정도로 큰이 아이는 지금 먹수국이랍니다. 또 이렇게 꽃들이 지금 피어나고 이 아이들은 바닐라 수국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이렇게 10주 정도 되는 아이 오늘도 할인 들어갑니다. 마당 정원에서 입장이 정말로 봄부터 늦가을까지 예쁜 무늬 병꽃 꽃도 얼마나 사방사방. 이 아이들은 바닐라 수국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10대 얘들 오늘 대폭 할인하고요. 정원에서 무늬가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꽃이 지고 나도 질리지 않고 늘 아주 눈길이 가는 오늘 정원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큰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 주문하시면 아마 내일 발송해 드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주문해 드리지만 꽃 발송해 드리지만 가급 대부분 내일 발송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얘는 무늬 바늘꽃이랍니다. 무늬 바늘꽃 딱두개 입고 들었습니다. 애성이랍니다. 얘는 아주 또 벌레들이 이렇게 먹기도 했지만 얘들도 한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세 가지인데요. 배롱나무 빨간 꽃이 예뻤던 거 보이셨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하얀 꽃에 이렇게 핀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약간 은빛 납니다. 은빛이 나면서 아주 좀 약간 더 고급스럽다 할까요? 은빛이 나면서 핑크색 꽃을 가진 또 아이고요. 그리고 배롱나무는 또 100일 동안 꽃이 피죠. 꽃이 지고 나도 예쁜 아이들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 주문하시면 가급적이면 오늘 발송해 드리려고 하지만 못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물 가급적이면 적게 주시거나 안 주시는 게꽃잘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향기 있는 또 집안에 또 냄새가 또 많이 또 통풍이 잘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나기도 하죠. 얘들 봐보세요. 차이니스 자스민 꽃망울 봐보세요. 수백 송이가 피어있는 수만송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이한 줄기만 해도 얘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있고 얘들하고 여기만 해도 10개가 넘네요. 그러면 여기가 또 이런 얘들 하면 거짓말 같지만 수만송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아주 아주 많답니다. 차이니스 자스민 향기 있는 아이 하나 놓으시면 집안에서 향기 자연 향기로 가득 채우면서 여름 장마 기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우풍노초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입니다.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얘는 마당 정원에서 크는 무궁화. 이 아이는 또 베란다에서 연중꽃이 피는 학생기처럼. 근데 제가 이 아이가 노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약간 아이보리가 있고요. 노랑이 있고요. 여기가 빨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당 정원에서 무늬, 봄부터 늦가을까지 꼭 무늬 꼭 보실 수 있는 아이들 오늘 무려 10가지 이상 넘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아이가 창포입니다. 창포.
이렇게 수쿤처죠. 창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 아이들 봐보시면 이렇게 또 미나리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미나리가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는 유난히 더 이렇게 또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3만 5천 원 했지요.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참 꽃도 너무 예뻤습니다. 꽃이 없는데요. 아주 예뻤던 무늬창포 꼴등됩니다. 35,000원이랍니다. 무늬창포. 그런데 오늘 25,000원이랍니다. 무늬창포입니다. 저희 집 와서 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늬창포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안 보였던 클레오파트라 칸나 꽃은 오렌지색 꽃이고요. 이 아이들 클레오파트라 칸나 입이 이렇게 있어서 꽃이 진 다음에도 너무너무 화려함을 보여주는 클레오파트라 칸나. 얘들은 가족도 또잘 늘어난답니다. 클레오파트라 칸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마당 정원에 정원수들이 정원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간 많이 있습니다. 아주 10가지 이상 되는데요. 마당 정원에서 질리지 않게 볼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클레오파트라 칸나 19,000원. 그리고 얘는 블랙매직이랍니다. 블랙매직 수쿤처입니다. 지금 제가 물 비고 왔습니다. 블랙매직 수쿤처도 이렇게 얼똥되는 애들인데요. 애들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약간 토랑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블랙매직 수쿤처랍니다. 토란도 약간 습 있는 데서 잘 자죠. 얘들 블랙매직 이 정도면 지금 25,000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블랙매직 얘들 25,000원도 가족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여기 와서 저희 집 와서 가족이 많이 늘어났네요. 얘들 블랙매직입니다. 블랙매직 이 아이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 오늘 이 아이들 15,000원 하겠습니다. 블랙매직 1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공기정화 식물이지요. 하트가 있어서 하트 알로카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트 알로카시아 옆에서 이렇게들 나오는 아이들 공기정화 식물 반음지 식물입니다. 이 아이들은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많이 안 봐도 공기정화가 잘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하트 알로카시아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름표가 없네요. 알로카시아, 거북 알로카시아는 7,000원이랍니다. 거북 알로카시아, 이 아이들은 하트 알로카시아가 있고 거북 알로카시아 있습니다. 거북 알로카시아, 이 아이 7,000원입니다. 거북 알로카시아는 7,000원. 하트 알로카시아는 만 원이라, 무늬꽃댕강이랍니다. 무늬꽃댕강은 이 아이들 아주 조금만 크면 굉장히 몸값이 있는데요. 일단 입장이 자주 잔잔합니다. 잔잔하면서 아주 입이 예쁘고 무늬가 아주 예쁘고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요. 이 아이들이 늦가을까지 얘들이 핀답니다. 약간 이렇게 있네. 약간의 향기도 있고요. 얘들은 꽃이 늦가을까지 피는 아주 얘들 큰 아이들은 아주 멋스럽습니다. 무늬꽃댕강 10,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무늬병꽃이랍니다. 무늬병꽃. 제가 무늬병꽃 저희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무늬병꽃. 이 아이들 저희도 얘들은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무늬병꽃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병꽃. 그런데 얘는 또 분재까지 됩니다. 분재로 되고요. 마당 정원에다 심으셔도 됩니다. 장마 기간에 아주 지금 심으면 잘 살들 아이들이랍니다. 얘들 무늬병꽃, 이 아이 25,000원. 꽃은 굉장히 사방사방한 꽃이 피는 아주 아주 예쁩니다. 산수국이랍니다. 산수국 저희도 지금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에다 산수국이랍니다. 산수국은 역시나 무늬가 아주 이렇게 계속 무늬를 보여주면서 꽃은 그렇게 화려하게 피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아주 산수국은 꽃은 화려하게 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닐라 수국처럼 화려하게 피지는 않지만 산수국은 이렇게 정이 가는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순수한 꽃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수국이랍니다. 무늬 산수국 7만 원인데요. 꽃이 없습니다. 그래 5만 5천 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 49,000원이랍니다. 무늬 배풍둥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배풍둥. 이렇게 꽃이 지금 다글다글 모두 다 달려있는 배풍둥들이랍니다. 배풍둥. 이 아이들 2,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식물. 얘는
음지식물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정화 식물로서 공기정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크루시니아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애목대 만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버킨이랍니다. 공기정화 식물로 마당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이 아이들은 물 지금은 많이 안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잘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유럽 애들은 사계절 마당 정원에서 봄, 여름, 가을 이 아이들은 꽃으로 화려함을 보여주지요. 마당 정원에서는 봄, 여름, 가을 유럽 향수 장미지만 대륜꽃이랍니다.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향수 장미 이제 2개 있습니다. 3만 원인데요. 19,000원이랍니다. 얼똥 된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금 꽃이 대부분 다 졌습니다. 이런 꽃을 피는 아주 약간 종 같은 빨간 종 같은 그런 꽃을 달랑달랑 끝에서 아주 많이 달렸는데요. 얘들은 빨간 종 같은 아이 대펜타스몬 얘들 3만 원입니다. 대펜타스몬 얘들 3만 원인데요. 오늘 19,000원이랍니다. 대펜타스몬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폈다 졌습니다. 내년에는 얘는 어마어마할 건데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봄, 여름, 가을 무늬로서 얘들 무늬까지도 있고 꽃도 있는 아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꽃은 이렇게 보는데 무늬가 있는 무늬 애성수국입니다. 키가 또큰또 바늘꽃은 싫어하신 분들 무늬 애성수국 이 아이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이 아이들 밥 좋습니다. 둥글레 아주 얘들 7,000원인데요. 둥글레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마당 정원에서 무늬를 보여주는 둥글레랍니다. 둥글레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형광스킨 이 아이 6,000원이랍니다. 무늬스킨 이 아이들은 11,000원인데요. 무늬스킨 이 아이들은 11,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펠란드라입니다. 아펠란드라는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펠란드라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봄에서 아주 이 아이들은 꽃은 없지만 정말로 봄, 여름, 가을까지도 얘는 무늬종으로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4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의 2월까지 보여준다 할까 이렇게 있는 하이트 핑크 셀릭스랍니다. 애목대로 잡아준 아이 15,000원.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이 아이는 빨간 꽃이 피고요. 자엽색에 빨간 꽃이 피고 이 아이는 자엽색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고요. 얘들은 100일 동안 꽃이 피죠. 그리고 얘는 약간 실버 틀립니다. 입장도 크고 약간 실버 은빛이 나는 이 아이는 핑크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핑크, 빨강, 배롱나무 각각 15,000원씩이랍니다.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화이트, 핑크, 빨강,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부틀레아입니다. 부틀레아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빨간색 부틀레아 이 아이들 빨간색 부틀레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빨간색 부틀레아 이 아이들 얼똥되는 아이들 9,000원입니다. 지리홍이랍니다. 지리홍 이 아이들 지리홍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하나 있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하나 있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14,000원인데 만원 했지요. 그리고 넋보수랍니다. 넋보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펜타스 이 아이들은 3,000원이랍니다. 펜타스 그리고 새우초 아우 얘 오렌지 새우초인데요. 밖에 있어서 약간 빨간색으로 표현했네요. 오렌지인데 아주 꽃이 계속 꽃이 이 아이들은 피는 베란다 정원의 화초입니다. 오렌지 새우초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 무늬종으로 이 아이들은 지브라 지브라입니다. 지브라 그라스. 얘는 흰줄무늬 억새, 난 같은 느낌이 드는 지브라 흰줄무늬 억새. 각각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에 만 원씩이랍니다. 네 개에 만 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판파스 그라스입니다. 이렇게 마당 정문에서 깃털 모양이 아주 웅장하고 누구 집 댁의 정원일까? 그리고 우리 집 댁의 정원이지라고 할 정도로 멋스러운 이 아이들 이렇게. 벤치까지 나서 꽃을 예쁘게 보실 분들 이렇게 2개에 12,000원인데요. 대는 아주 키가 큰 3m짜리고요. 중은
2m 짜리고 소는 1m. 이키 높이를 이렇게 키 높이를 말씀드립니다. 꽃까지. 그래서 웅장한 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에는 한번 정도 이렇게 더 비늘 멀칭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는 8개 10,000원이랍니다. 안전 대품이랍니다. 안전 대품. 야, 이 안전 대품. 예, 보랏살이 3만 원 홀 넘죠. 예, 안전 대품. 야, 이 22,000원입니다. 안전 대품 보랏살이 지금 22,000원이고요. 이렇게 지금 다 끝에가 다 살아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건기정화 식물의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죠. 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기정화 식물의 대표적인 몬스테리아 이 아이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말발돌이랍니다. 마당종원에 심으실 분들 핑크색 꽃이 피는 말발돌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빨간 병꽃이랍니다. 빨간 병꽃. 아까 무늬 병꽃이 있었다면 얘는 빨간색 꽃이 피는 빨간 병꽃.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무궁화는 아주 개화 기간이 길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또 꽃도 이렇게 개화 기간이 길게 피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이 아이들 무궁화 22,000원인데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덴마크 무궁화는 올동은 안 됩니다. 그러나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증꽃을 보실 수 있고요. 얘는 약간 화이트 같은 미세,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삼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아이 덴마크 무궁화 4만 원인데 32,000원이랍니다.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렸습니다. 이 아이들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자엽 베이롱나무, 자엽 국수나무랍니다. 얘는 공접합처럼 꽃이 피고요. 아주 얘는 인기 아주 아주 가장 많은 아이들입니다. 수입 자격국수나무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닐라 수국입니다.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아주 꽃대가 이렇게 지금 10개 정도 대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있는 아이들 바닐라 수국 이 아이 50,000원입니다. 그런데 35,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10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수국 이 아이는 1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5대 6대랍니다. 바닐라 수국 5대 6대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바닐라 수국은 보여드릴까요? 바닐라 수국은 이렇게 하얗게 피었다 이렇게 변한답니다. 바닐라 수국입니다. 바닐라 수국 5대 6대 18,000원 그리고 10대는 35,000원입니다. 10대는 35,000원 안전 대품으로 내년에 키우실 분들 대프록스입니다. 대프록스 지금 위에서는 꽃핀 아이들은 지고 다시 또 밑에서 꽃이 피고 있는 대프록스 1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울동대고요. 향기도 아주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겨우풍노초 이 아이들 겨우풍노초 이렇게 겨우풍노초 12,000원인데 9,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애대입니다. 바닐라 수국 애대 이렇게 애대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 9,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에덴이가 10대는 35,000원, 5~6대는 18,000원, 에덴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물렌베키아, 1번 물렌베키아입니다. 1번 물렌베키아 이렇게 있는 1번 물렌베키아 이 아이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석금전수입니다. 보석금전수 이 아이들 11,000원입니다. 보석금전수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글로시니아 얘들 꼭 피고지고 계속했던 아이들인데요. 제가 밖에 놔뒀기 때문에 짱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키우실 분들 4,000원이랍니다.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이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차이니스 자스민. 아, 봐보세요. 얼마나 꽃송이들이 많이 달려있는지. 아주 다글다글 지금 달리고요. 다글다글 피어나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꽃을 계속 풍겨준답니다. 차이니스 자스민 14,000원. 세럼이랍니다. 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세럼. 이 아이들,
오늘은 셀업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셀업 23,000원인데요. 19,000원 하겠습니다. 세라미라미라 형광스키 형광보스톤 6,000원 그리고 초록고사리 8,000원이랍니다. 초록고사리 이 아이들은 초록고사리 8,000원입니다. 그리고 갈란디움이랍니다. 갈란디움 이렇게 심장 같은 아이 대동맥 얘들은 치마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핑크 이렇게 있는 아이 고운다습한 칼란디움이랍니다. 지금 장마 기간에 아주 폭풍성장하죠. 칼란디움 2만원인데요.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안시리움이랍니다. 안시리움 줄무늬 약간 빨간색에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 얘는 완전 빨강 빨강 안시리움들 16,000원이랍니다. 안시리움 16,000원이랍니다. 노랑 만다빌라입니다. 노란색 만다빌라 11,000원이랍니다.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코브라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박페페, 수박페페입니다. 수박페페 9,000원이랍니다. 루비 고무나무입니다. 예목대로 되어 있는 루비 고무나무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퓨전 하이트입니다. 퓨전 하이트. 퓨전 하이트 23,000원이랍니다. 휴케라 세트입니다. 휴케라도 휴케라는 사계절 이렇게 있죠. 휴케라 세트 이 아이들은 꽃은 좋습니다. 휴케라 세트 이렇게 있는 한 사계절 올통은 채강으로 잘 때는 휴케라 세트 이 아이 한 세트 이렇게 해서 12,000원 뒤에 한 세트 12,000원이랍니다. 아나나스 체리 아나나스 체리랍니다. 아나나스 체리 이 아이 13,000원이랍니다. 스위트 하트입니다. 스위트 하트 12,000원이랍니다. 빨간 숫잔데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빨간 숫잔데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향기 있고 아주 이 아이들을 보면 편안한 느낌. 그리고 그 피톤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마당종원에서도 심으실 수 있고, 그리고 베란다 종원에서 키우실 수 있는 세프레야 피톤치가 많이 나온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스파트입니다. 스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 스파트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콩고입니다. 콩난 아니 콩난이랍니다. 콩난 이렇게 늘어지게 있는 아이들 콩난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콩나나 구슬 같아. 구슬 덜덜덜덜덜 이렇게 콩나. 그리고 이 아이는 무늬 러브 체인이랍니다. 무늬 러브 체인. 아, 얘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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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니다.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무늬 러브 체인. 무늬 러브 체인 이 아이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피시본 이렇게 되어 있는 피시본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야상아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하세요 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상아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